오케이. 그래서 그 공주는 아름다운가요?인데 뭐부터 만들어 봐요? 그렇죠. 누가 어떻다? 누가 다부터 만들죠. 그럼 그 공주는 아름답다. 그렇죠. The princess is beautiful. Beautiful이 어떤이니까 어떻다 만들어 줬네요. The princess is beautiful. 여기에 비동사를 써야 되는 문장인데 are가 사용되지 않고 is가 사용된 이유가 뭘까요? 프린세스가 싫어. 그렇죠. She is beautiful 하고 똑같은 규칙이죠. 자, 그러면 묻는 말. 그 공주는 아름다운가요? It's not princess, it's girl. 그렇죠. Is she beautiful? 하고 똑같은 Is the princess beautiful? Is the princess beautiful? 그럼 대답하는 사람은 The princess, 아이 귀찮아 하면서 당연히 뭐로 바꿔서 대답할 때 쓴다. 그렇죠. She로 바꿔서 쓰죠.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아니요. 그녀는 아름답지 않고 못생겼어요. No, she is not beautiful. She is ugly. No, she is ugly. 오케이, 다음 문장. 너의 여행은 어떻니? 너의 여행. 안만 길어봤자 그것은 어떻니? 하고 똑같은 질문이네. 그쵸? 너의 여행, 그것은 어떻니? 그쵸? 얘는 바로 가볼까요? 너의 여행은 어떻니? How is your job? 그렇죠. 얘는 아이가 이 소리 나는데.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너의 여행은 어떻니?가 뭐가 된다? How is your trip? 그렇죠. How is it? 그거 어때? How is your trip? 너의 여행 어때? How is your trip? How is your trip? 그러면 너의 여행이 어땠는지 물었으니까 대답하는 사람은 나의 여행이 뭐 어떻다 이렇게 누가 다를 만들어서 대답할 텐데 나의 여행, my trip, 너무 길고 귀찮아서 my trip 대신에 뭘 써서 대답해요? 그렇죠. 그것이 어떻다 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훌륭해요. 그렇죠. It is wonderful. It is wonderful. 그럼 it은 뭐 대신 왔어요? Isn't my thing. 그렇죠. my trip. 아이고, my trip 이상하게 쓰고 있네. my trip is wonderful. So, wonderful의 뜻은 뭐고? Wonderful. 훌륭한, 멋진, 뭐 끝내주는 이런 뜻이죠. 그럼 무슨 시고? 그렇죠. 어떻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wonderful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it은 my trip 대신 왔고 wonderful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앞에서. How is your trip? 그렇죠. 어떤지 물어볼 때는 how를 사용해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날씨가 어떤지 물어볼 때도 how is the weather? 이렇게 물어보고요. 너의 여행이 어떤지 물어볼 때도 how is your trip? 있고요. 오케이. 똑같이 how를 쓰면 어떻다고 대답을 들을 수가 있네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저 강아지 좀 봐. 자, 여기 있는 거. 저 강아지. 뭐, 한몇 마리인 것 같아, 일단. 강아지가. 한 마리. 가까이 있는 것 같아, 멀리 있는 것 같아. 멀리 있는 거 하나인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저 강아지를 봐.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된다? Look at that puppy. Look at that puppy. Okay. 그래서, look at의 뜻은 무엇 무엇을 보다. 라는 뜻인데, look이 무슨 시예요, 그러면? 하다시. 그렇죠. 하다시죠. 자, 이런 표현을 보고 상대방에게 뭐 하는 표현? 부탁하고 요청하는 표현이라 그래요. 부탁하거나 뭐뭐 해주세요라고 할때 무슨 시로 시작한다? 그렇죠. 뭐뭐 하다라는 말로 하면 뭐뭐 해주세요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아까 얘기했던 that 멀리 있는 거한 말이죠. 그러면 that puppy 저 강아지란 뜻인데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것이 어떻다라고 대답할 때 쓰겠죠. 오케이, 그 녀석이 어떻다? 이렇게 다음 대답에 나오겠네요. 엄청 귀여워. 그렇죠. It is very cute. It is very cute. 그러면 it은 뭐 대신 왔어요? That puppy. 그렇죠. That puppy 대신 왔죠. That puppy is very beautiful.
아, 전파. Very cute. cute의 뜻은 뭐고? 귀여운. 그렇죠. 당연히 또 어떠시? 어떤 시고. 그 다음에 very의 뜻은 매우. 매우. 무슨 시일 것 같아요? 어찌시? 그렇죠. 눈치챘네. 그래서 very cute이 뭘 만들고 있냐? 어찌 어떤을 만들고 있어? 매우 귀여운. 어찌 귀여운? 귀여운. 좋아. 어떤 뭐 어찌 어떤도 앞에 뭐가 있으면 어찌 어떤 앞에 뭐가 있어도 비동사가 있어도 어찌 어떻다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누가 다를 만들어주네요. 누가 그것이 어떻다 매우 귀엽다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너는 왜 이것을 좋아하지 않니? 뭐부터 만들어봐요. 그렇죠. 여기선 너는 누가 네가 뭐한다? 좋아하지 않는다부터 만들어야죠. 그럼 넌 좋아하지 않는다. You 그렇죠. You don't like죠. 넌 좋아하지 않는다. You don't like. 자, 이건 우리가 만들고 싶은 묻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누가 다일 뿐이에요. 거기다 not을 넣어서 하지 않는다를 만들었고요. 오케이. 그러면 넌 좋아하지 않니? 만들 차례네요. 넌 좋아하지 않니? don't you like? 그렇지. 아까 전에 너는 좋아하지 않는다가 you don't like 였죠. 그럼 여기에 있던 don't를 이렇게 해서 don't you? Don't you? 하니까 뭐 하는 느낌 들어요? 그렇죠. 묻는 느낌이 막 들죠. Don't you? 안 하니? 안 하니? 이런 뜻이에요. Don't you? 뒤에 like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니? 가 됐네요. 자, 그럼 문장 전체 완성. 너는 왜 이것을 좋아하지 않니? Why don't you like this? 그렇죠. Why don't you like this? 뭐라고요? Why don't you like this?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이 문장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싶은 건 뭐냐? 뭐뭐 하지 않는다도 뭐뭐 하지 않니? 라고 뭐 하는 말 만들 수 있다. 묻는 말. 그렇죠. 넌 좋아하지 않는다가 you don't like 였고요. 오케이. 이미 묻는 말할때 to가 앞으로 나와야 되죠. 이 속에 숨어 있던. 근데 지금 숨어 있지 않고 밖에 나와 있어요. 밖에 나와 있고 don't to하고 not이 합쳐서 don't를 만들고 있어. 그러니까 don't가 한꺼번에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to만 나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don't you? don't you? 뒤에 하다시 넣어서 don't you like? 안 좋아하니? 가 됐네요. 오케이. why don't you like this? Why don't you like this?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우 그것이 못생겼기 때문이야. Because it is ugly. 그렇죠. Because it is ugly. Because it is ugly. 그렇죠. 자, ugly의 뜻은 어떤 못생기. 앞에 비동사 있으니까 is ugly 하면 어떻다? 못생겼다. 그럼 요렇게 because 빼고 누가 다네요. 누가다. 누가 그것이 어떻다? 못생겼다. 근데 누가 뭐뭐 한다라는 말 앞에 because를 넣으면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말이 되어서 why라는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됩니다. 왜 못생겨서? 왜? 왜안 좋아하는데? 못생겨서 그렇잖아. 마음에 안 들어. 별로 안 예뻐. Because it is ugly.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너의 남자친구는 잘생겼니? 할 차례인데 누가 다부터 만들어야 되니까 누가 너의 남자친구가 어떻다? 그렇죠. 네 남친 잘생겼다. 묻지 않는 말은 뭐예요? Your boyfriend is handsome. 그렇죠. Your boyfriend가 누가 your boyfriend가 handsome이 어떠시니까 your boyfriend 안만 길어봤자 he 그러니까 어울리는 건 비동사 필요한데 is the your boyfriend is handsome. handsome 할때 d가 소리 안 나요. handsome이 아니고 누가다가 만들었네. your boyfriend is handsome. 그럼 이제 묻는 말 만들면 끝나버리네. 너의 남자친구 잘생겼니? Is your boyfriend handsome? 그렇죠. Is your boyfriend handsome? Is your boyfriend handsome? 그러면 네 남자친구 잘생겼니? 라고 물어봤으니까 대답하는 사람은 나의 남자친구는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렇게 할 건데 나의 남자친구 my boyfriend 너무 길죠? my boyfriend 너무 길고 귀찮으니까 대답하는 사람은 my boyfriend를 뭐로 바꿔서 대답할 때 써요. 그렇죠. 그래서 대답 속에 he가 들어있죠. 그래, 그는 잘생겼어, 못생기지 않았거든. Yes, he is strong. He is not ugly.
그렇죠. Yes, he is handsome. He's not ugly. Yes, he is handsome. He is not ugly. 오케이. 예빈이 남자친구 있어? 오케이. 친구들은 많잖아. 남자친구는 아니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엄청나게 빨리 끝이 났고요. 자, 선생님 이제 동영상 보내는 거 알죠? 그거 보고 다음 것도 이제 익히 학습 하도록 하세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 아이, 바이바이. 오케이.